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이제 마지막 시간 다가왔네요. 마지막 방송하고 천만쌤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도 벌써 다 지나갔고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진짜 내일 불타는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네요. 불타는 금요일. 항상 늘 불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항상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좀 멘탈이 흔들리기도 했죠. 그래도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한번 꿋꿋하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년여 만에 이제 2700선을 되찾았습니다. 2700을 되찾았는데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애들이 동시에 한 8600억 사들입니다. 8600억 정도 사들이고 지수 상승을 이끌어요. 이날 기관 투자자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죠. 스튜어드십 코드 이 가이드라인을 이제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좀 훈풍이 좀 불었어요. 이날 증시에는 밸류업 정책 수혜주로 꼽히는 저 PBR 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강세장이 연출이 된 거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5.19포인트 올라서 2718.76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2700선을 뚫은 거는 지난 22년 4월 22일 이후로 2년 만이더라고요. 외국인이 6731억, 기관애들이 1876억 정도 사들여가지고 지수가 1%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개미들이 8,403억을 팔아치웠습니다. 8,403억을 팔아치웠어요. 이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중공업이더라고. 삼성중공업 807억 정도 샀습니다. 삼성전기 568억, 현대모비스 474억 이런 순으로 이제 많이 담았어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이 순매도 상위 종목이니까 하이닉스를 675억 팔았고요. 포스코 DX 408억, 네이버 376억 정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를 1200억 넘게 이제 사들였는데, 포스코 DX가 466억이에요. 기아는 얼마냐? 341억이죠. 집중적으로 이제 순매수를 했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743억, 네이버가 456억, HD 현대 일렉트릭이 328억입니다. 이 코스피 업종별로 보니까 보험이 3.45%, 금융업 3.18%, 전기 가스업이 3.05% 등등 강세예요. 보험하고 금융업은 대표적인 저 PBR 업종으로 꼽히는데, 반면에 의료 정밀 쪽이 마이너스 1.9, 철강금속 마이너스 0.36, 전기전자가 마이너스 0.17% 약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보니까 기아가 2%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KB금융 등등에서 1%대 오름세를 기록을 했죠. 반면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등은 1%대 하락세로 마감을 했어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2.41포인트 떨어진 887.52를 기록을 했고, 5 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외국인은 한 1610억, 기관애들이 429억 정도 팔았고, 개인들이 한 2106억 정도 사들였죠. 코스닥 업종별로 보니까 인터넷이 한 2.5%, 건설이 2.35%, 운송 장비 부품이 1.99 이렇게 강세였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컨텐츠가 1.94%, IT 부품 1.72, 통신 장비 1.68% 이렇게 약세였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니까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 공업, 알테오 등이 상승을 했어요. 반면에 HPSP인데, 갱캠 등은 하락을 했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일 대비 3.1% 올라서 1317.60원으로 마감을 했네요. 그래도 코스피는 2700을 돌파했다. 결국은 벌크업했다, 벌크업. 2718. 코스닥이 좀 아쉬웠어요. 코스닥이 좀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했는데.
아쉽게 좀 떨어졌고, 오늘 영국은 좀 혼조세네요. 보니까 약보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0.03% 빠지네요. 프랑스는 아주 좋아요. 오늘 0.87% 오르고 있고, 독일도 0.36% 오릅니다. 지금 보니까 독일 지수가 18,000을 돌파했죠. 18,000. 아주 의미 있네요. 좀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지금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850에서 5,200 사이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볼 때는 이때가 또 이제 조정 타임이에요. 조정 타이밍. 조정 타이밍에서 너무 속상해 할건 없고 제가 볼때 이때 좀 열심히 또 모아야 할것 같습니다. ETF 가능한 반도체 ETF를 집중적으로 좀 모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환율은 1317원 보합이고 달러일보엔 147.84엔, 유가는 79.72달러, 일본 엔화는 891.46원, 유로화 1441.06원이고요. 중국 위안화가 183.05원 좀 빠집니다. 휘발유는 1638.53원 빠지고요. 국제금값 2180.8달러, 국내는 91815.86원, 둘다 상승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4.194네요. 좀 약간 좀 높습니다. 저번에 4.1대 미만이었는데 갑자기 또튀어 올라가지고 4.19, 4.2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선물은 현재 다우지수가 현재 0.4%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어제는 좀 빠졌는데 오늘은 다시 상승으로 가고 있고, S&P 0.33, 나스닥 0.41, 러셀은 0.19, 모두 이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오늘 좀 아쉽습니다. 200원 올랐어요. 200원 좀 빠지더니 그래도 올라갔어요. 내일이 고비입니다. 내일이 4,500원에서 75,000원 선, 75,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5,000원만 돌파해주면은 이제 팔만전자 행위죠. 내일 75,000원만 돌파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미국장 봤을 때는 잘하면 75,000원도 내일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선주는 63,700원이죠. 63,700원인데 요즘 외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우선주를 모으고 있다. 현재 74.68%입니다. 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우선주 조정받으면 사야 하는데, 지금 사기가 좀 애매모호할 거예요. 이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내일은 64,000을 한번 가볍게 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이제 삼성의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하이닉스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 삼성으로 이제 외인들이 계속 몰리면서 개미들도 또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미들이 좀안 붙었으면 좋겠어. 내일은 둘다 상승을 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피곤할 텐데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